안녕하세요. 남의 귀촌 7년차 김보람이 전하는 행복한 남의 육아 이야기. 김보람의 남에서 시골 육아. 저는 DJ 김보람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가족들과 전국의 관광지로 휴가 떠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여름 휴가 하면 또 우리 남해가 빠질 수 없죠. 오늘은 여름 향기라는 주제로 남해 아름다운 여름 풍경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곡 듣고 오실게요. 나이더 클락 남해 드라이브. 네, 첫 곡엔 우리 남해 뮤지션 이성훈님이 속해 있는 그룹 나이더클락의 남해 드라이브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해요. 7월 내내 사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름다운 여름 느낌을 크게 느끼지는 못했는데요. 작년 여름에 폭염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반대로 긴 장마로 비가 계속 와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피해를 입기도 하고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7월 말에 접어들고 나서는 쨍한 여름 날씨를 되찾아서 우리 꼬마 친구들이 또 좋아하는 물놀이를 실컷 떠날 수 있는 계절이 되었네요. 저희 집 7살 시골 어린이 하준이 여름 방학 일상이 궁금하시죠? 사실 저희는 집 앞이 바다니까 1년 내내 바다에 나가서 놀잖아요. 그래서 늘 해오던 모습대로
일상을 보내고 있어서 사실 별반 다르지는 않는데 대신에 크게 달라진 배경이 있다면 평소에는 관광객 없이 조용하고 한적한 바다가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 붐비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참 신나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요, 평소에 낯가림이 전혀 없고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도 언제든 금세 어울려 잘 노는 쾌활한 성격인데요. 요즘은 방학을 맞이한 전국의 형아, 누나, 동생들이 음모의 빛으로 모두들 놀러 오잖아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어울려 노는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어느 날은 중학교 형아, 누나랑 어울려서 수영하고 놀고 또 어느 날은 꼬꼬마, 아가들 동생들과 같이 모래놀이도 하고 개잡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구름처럼 몰려오는 이 반가운 전국 여름 친구들과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을 매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음모의 빛이 백사장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슬라이드 풀장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7살 하준이 키 기준으로 일어섰을 때 엉덩이가 보일 정도의 50cm 정도의 낮은 수심이라서 바다에 놀러 우리 꼬마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도 비 안 오는 날에는 거의 매일을 그곳에서 수영을 하며 놀아요. 내도록 그렇게 놀았더니 얼굴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새까매져서 누가 봐도 햇빛에 그을린 건강한 시골 어린이의 피부톤이 되기는 했지만 덕분에 하루하루 건강해져 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잠시 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여자친구 여름여름해. 끝까지 말을 달리면 속은
네. 하지만 김보람이 소개하는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남해의 관광지. 오늘은 특별히 여름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남해의 멋진 갯벌들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여름에 저희 남해 같은 섬 지역으로 아이들과 휴가를 오시면 주로 바다에서 수영을 하거나 가족 모두가 갯벌 체험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여름에는 특히 남해의 갯벌들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참 좋습니다. 인터넷창에 남해의 갯벌, 남해의 갯벌 체험 하고 검색해 보시면 여러 곳이 나오는데요. 꽃내 갯벌, 둔촌 갯벌, 전도 갯벌, 금천 갯벌 등등 남해 지역별로 많은 갯벌들이 있어요. 고르시는 팁을 약간 드리면요. 우선 머무시는 숙소나 이동 동선을 생각하셔서 접근성이 좋은 갯벌로 가셔도 괜찮고요. 잡히는 생물이 저마다 엄청나게 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떤 갯벌은 쏙, 어떤 갯벌은 뭐 바지락 위주 이렇게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르고 시설이나 금액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으니까 후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선호하시는 곳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실지 정하셨다면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 물대표를 꼭 확인하시고 가셔야 하는데요. 날짜별로 바닷물이 빠져서 갯벌이 드러나는 시각이 다 달라요. 또 어느 날은 기상 때문에 아예 체험이 안 되는 날도 있고요. 가시고자 하는 날을 체크하셔서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 보시고 그 시간에 방문을 하셔야 헛걸음 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갯벌 체험할 때 사용하시는 홈이나 바구니, 장화 같은 도구들은 주로 이용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료 입장에 해당하는 어린 영유아들은 도구들을 따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뭐 아이들 필요한 도구나 어린이용 목장갑, 뭐 진흙이 묻어도 되는 옷, 그런 것들을 꼭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갯벌에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허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 할머님들 농사 지을 때 앉는 의자처럼 조그만 의자도 있으면 굉장히 편한데요. 개인이 챙겨가야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목욕탕 의자라고 하죠. 그런 조그만 의자나 뭐 방수 돗자리 같은 거 챙겨가서 깔고 앉아서 체험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하준이는 개인적으로 조개 캐기도 재밌어 하지만 쏙 잡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쏙이 뭐냐면요. 약간 가재처럼 생긴 바다 생물인데요. 크기는 10cm 정도 되고, 갯가재라고 흔히들 부르시는데, 자세히 보면 생김이 조금 다르다고 해요. 갑각류인 것 치고는 껍질이 약하고 매끈한 편이고, 작은 집게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쏙 하고 잡혀 올라온다고 해서 쏙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체험을 가시면 이게 글씨 쓰는 붓 있죠. 붓같이 생긴 도구를 주세요. 구멍을 뚫어서 된장물을 조금 뿌리고 그 붓을 넣어서 살살살살 붓을 구멍에 넣어서 돌리면 그 쏙이 저 깊은 구멍에서부터 날아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붓을 집게발로 쏙이 살짝 붙잡는데요. 그때 재빨리 위로 당겨 올려야 잡힙니다. 그러니까 낚시 바늘로 하듯이 이 쏙잡이는 붓이 낚시 바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이 쏙이 굉장히 빨리 잘 도망가고 잘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앉아서 잡으셔도 거의 몇 마리 못 잡으실 수도 있어요. 저희 하준이도 해마다 여름에 갯벌에 가서 이쏙 체험을 하는데요. 너무 약하게 하면 도망가고
너무 세게 잠기면 집게가 끊어지는 수도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특히 잡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참 재밌어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저희 지인이 아이들과 놀러 오는데 안 그래도 다 같이 쏙 체험을 가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준이가 벌써부터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체험이 끝나고 나면 잡은 속으로 튀김을 해 주시는데요. 이게 정말 맛있어요. 원래 튀김은 다 맛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속 튀김 정말 맛있습니다. 남해 여름 휴가 즐기시러 오시는 분들 모두 남해 속 체험, 갯벌 체험 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냐면요.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게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이가 유치원 방학을 맞이했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가볍게 아침을 먹고 튜브 하나만 챙겨서 앞에 나가서 하루 종일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오거든요. 바다가 근처에 없어서 먼 도시에서 남해를 찾아오신 분들은 많은 짐을 챙겨서 종일 걸리는 차를 타고 오셔야만 만날 수 있는 바다를 저는 매일 그냥 편하게 두고 보고 느끼며 살아가잖아요. 남해 시골에 없어서 불편한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투정 부리고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바다는 묵묵히 저를 기다려주고 있었단 말이죠. 언제나 그곳에서. 다만 제가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점점 아이가 커가고 바다와 함께하는 자연과 함께하는 일상이 아이의 삶에 늘어가며 우리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일상은 우리 아이가 바라는 일상은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햇빛 쨍쨍한 날에는 시원하게 수영을 하고 또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개구리, 달팽이 잡고 노는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아주 평범한 일상들을 또 멀리 도시의 어떤 아이들은 전혀 해볼 수 없어서 꿈만 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바다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여름 뜨거운 햇살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올해 7월 내내 비가 오니까 쨍하게 파란 하늘이 어찌나 그립던지요. 더위를 그리워했던 적은 난생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맑은 하늘이 찾아오면 그게 그렇게나 반갑고 소중했죠. 아이를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갓 태어났을 때는 모든 부모들이 우리 아이 정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잖아요. 그러다가 밥좀잘 먹었으면 좋겠다. 또밥잘 먹으면 키더 컸으면 좋겠다. 키가 커지면 공부 조금만 잘했으면 좋겠다. 조금만 얌전했으면 좋겠다. 말좀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나도 모르게 아이의 성장만큼 바라는 게 조금씩 늘어가죠.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다던 소박한 바람은 온데간데없고 티격태격 오늘 하루도 아이랑 싸우고 잠들고 나면 괜스레 후회하고 우리 아이들을 쨍쨍한 여름 하늘 같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너무 더워서 한 번씩 힘들고 피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우중충하게 비 오고 흐린 날만 계속되면 왠지 너무 그리운 파란 하늘이잖아요. 그 하늘이 있어야 여름이 여름답듯이 우리 곁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 예쁜 하늘들을
우리 오늘 하루도 뜨겁게 힘껏 사랑해 주자고요. 지금까지 91.9 MHz 남해 FM 라디오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 저는 여러분의 육아 동지 김보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맑은 한 주 되세요.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나 똑같지 뭐 그냥 열심히 일했어 넌 어때 그때 그 사람 계속 만나 헤어졌고 난 미안 괜한 얘기 꺼내 어쨌든 반가워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yo 여기까지 왔네 우리도 근데 어쩜 넌 하나 변함없이 여전히 예쁘네 던진 농담 반친 담반 왜 말 돌리는데 술 때문인 건지 아니면 부끄러운 건지 활기 지는 볼 너 생각나로 피어나는 추억의 화원 색색 아련한 이야기꽃 웃음꽃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예전에 나 너 좋아했던 거 알아 and you said I know 나 좀 취했나 봐 헛소리 신경 쓰지 말고 cheers 건배 오늘처럼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시원한 방공기 자리 옮길 겸 걷자 신난다며 폴짝 뛰어가는 뒷모습 참 순수해 너란 여자 그러다 벌레 한 마리에 기겁하더니 가로등 불빛 아래 포개지는 그림자 하나 이 순간 둘 행복해 셋 어느새 지고 있는 손가락 넷 한여름밤의 꿈 깨고 싶지 않은 한여름밤의 꿀 바로 오늘 같은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yes.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나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보고 있자니 바랄 게 없어서 행복했어 So happy 너무 행복했어 Me too 잘 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안고 있자니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꿈 한여름밤의 꿈 yeah. So sweet So sweet 전해주려 해 Fall in love with you
솔직한 사람 너라는 걸. 웃고 있는 널 보다가 가만히 따라 웃을 때